오늘 7개의 물을 마셔볼 건데요. 각자 뭐 선호하는 물이 있으신가요? 저는 평소에 항상 다산이 마셔요. 다산이가 제일 싸기도 하고. 저는 고급스러운 물 좋아해요. 왠지 모르게 몸에 좋을 것 같아요. 돈이 많이 쓰니까. 비싼 물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드러운 물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좀 비싸면 좀 부드러운 면이 있더라고요. 저는 부드러운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싼 물이 맞을 것 같네요, 그러면. 그럼 오늘 일곱 가지의 물 중 몇 개 정도 맞추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? 반 정도는 맞출 것 같아요. 나이스 마운틴, 아쿠아피나, 다산이 한 세 개 정도는 그래도 좀 맞춰봤으니까 전 네 개 예상합니다. 테이스팅 해볼게요. 네. 이게 뭐지? 아, 정말 모르겠다. 많이 마셔본 싼 물이에요. 다른 게 느껴지나요? 네, 달라요. 이건 다산이 아니면 스마트워드일 것 같아요. 그냥 한 개 한 개씩 천천히 마시면 모르겠는데 뭐 2번 마시고 3번 마시고 2번 마시고 4번 마시고 2번 마시고 6번 마시고 하니까 다른 맛이 느껴져요. 아니 뭐 어떻게 알아 이거를? 이렇게 맛있어. 아쿠아피나 맞지? 내가 몰랐어. 뭔가 이게 이 레몬이 우리 수박 같아요, 그지? 왜 수박 맛이 나? 이건 딱 봐도 느끼해. 좀 비는 것 같아. 감이 안 잡히네. 나는 4번이 아이스 마운틴이에요. 2번이 아이스 마운틴. 아니야. 아, 오케이. 6번 포스. 역시 이게 같이 먹으니까 알겠다. 좀 파워가 있어. 미스처의 파워가 있어. 3번 아이스 마운틴. 취소할게요. 5번의 아이스 마운틴. 저에게 신근한 물이 따로 없네요. 다 남물 같지? 5번 보스? 5번 보스? 그리고 보러 가자. 6번 스마트 워러. 아쿠아피나. 그 수박 맛에 그 싹 시원한 맛이 들어요. 4번 피지, 3번 에비야. 이렇게 할게요, 저는. 보자! 그리고 7번이 아이스 마운틴. 아이스 마운틴. 이건 여섯 개 맞췄다. 도전? 도전! 도전! 바꿀게요. 2번을 에비앙으로 하고요. 7번을 다산으로 하겠습니다. 도전! 자, 일곱 개 중에서 두 개 맞추셨어. 우와! 진짜! 세 개 맞추셨고요. 아, 정확하게 영 개 맞추셨습니다. 네, 그럼 그 중에서 하나 맞추셨거든요. 와! 무엇인가요? 다산이 맞췄습니다. 7번. 와, 바꾼 게 시작이니까. 아까 이거 하기 전에 막 자주 안 마셔본 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씩 마셔봤는데 어떤 맛이 어떤 맛인지 다 기억도 안 나고 솔직히 지금부터는 그냥 속이 안 좋아요. 피지 몇 번? 2번. 5번에 비한. 정답. 물맛 똑같아. 1번에 비한. 아닙니다. 2번 에비앙? 아닙니다. 2번이 스마트 워러, 6번이 다산이. 정답입니다. 네, 확실히 비싼 거랑 싼 게 다르긴 해요. 스무스한 게 목 넘김이 달라요, 확실히. 알 것 같긴 해요. 그 미세한 차이를. 미세한 차이를. 피디님, 정답을 알려주시죠? 네, 사실 정답은 이제 다 다산이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뭐 비싼 물을 싼 다 드셔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시나요? 특별한 게 굳이 비싼 물이라고 맛있고 그런 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본인한테 맞는 물을 사서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다산이 아쿠아피나랑 스마트워드는 살짝 단맛이 나가지고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고. 저는 이 중에서 고르라면 전 다산이가 짜니까 다산이 맛있다.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고. 저도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싼 거로 가겠습니다. 다산이가 싸죠. 단계 최고죠. 다산이 한 4분이면 25분 가산. 아, 수고하셨습니다.